자, 일단은 관계부터 정리하자.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 SSG라는 말이 있고, PHP라는 말이 있고, GitHub 페이지라는 게 있어. 여기까지 알겠지? GitHub 페이지는 웹 서버를 말하는 거야. 자, 웹 서버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식이나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브라우저에 뭔가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제 주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패스가 나오잖아. 이렇게. 참고로 여기 이제 80이나 443이 생략이 돼 있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네이버. 여기에 사실 지금 요게 생략돼 있다는 거 알겠니? 요게? 그 다음에 여기에 443이라는 게 생략이 돼 있어. 이게 포트야. 여기도 이게 도메인이, 여기까지는 사실 얘까지가 도메인이란 거 알겠지? 여기에는 지금 443이라는 게 생략이 돼 있어. 근데 내가 442로 해볼게. 그러면 접속이 안 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몇 가지를 외워야 되냐면은 이 프로토콜을 하나 외워야 돼.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그 다음에 도메인을 외워야 돼. 그 다음에 포트까지 외워야 돼. 그러니까 원래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HTTPS면 이 상태에서 딱히 포트명을 안 정해주면 443이 기본이야. 그래서 우리가 포트명을 안 외워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걸 요구했었는데 사용자들이 이걸 외우는 거를 뭐랄까 그러니까 많이 어려워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략을 하면은 443이 들어가게 한 거야. 그러니까 HTTPS면 여기 443이 생략돼 있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PHP로 로컬호스트 이거 할 때 로컬호스트 할 때 이렇게 하잖아.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하겠지. 이때 참고로 로컬호스트가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기억나니? 이렇게 들어가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마디로 다시 한번 정리. 사이트가 이제 웹서버가 성립이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 프로토콜, 도메인, 그 다음에 포트야. 포트. 자, 아무튼 이런 걸 다 웹서버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도 127.0.0.1이라고 해가지고 아니면은 이게 똑같은 말이라는 걸 이제 외워야 돼 이거? 로컬호스트 80 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 이게 뭐라고 적었지? PF에 기억나니? works 1 뭐 여기서는 보태 생략하고 이렇게 얘도 웹서버야. 근데 혹시 그럼 이렇게 접속을 하면 나오잖아. 아 제가 보여줄게. 그래 들어가서 코드를 열기.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들어도 되고 안 만들어도 되는데 그냥 만들어볼게. 독스해서 독스 안에다가 파일을 하나 만들건데 이렇게 드려. 독스 폴더를 만들고 뭐지? 희한하네. 새 파일 index.html 만들게. 여기까지 알겠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뭔데? 여기서 자 여기서 우클릭 한 다음에 이거 알지?
이렇게 하면은 얘가 뜨잖아. 이걸 내가 복사를 해서 친구한테 줘. 왜안 뜰까? 때만 만들어진 거지. 맞는 말이야. 그런데 잘 봐봐. 그 요구가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이 127.0.0.1은 이건 IP라고 불리거든? 이거는 특정 컴퓨터를 가리키는 거야. 이해되니? 보통 이름이 특정 컴퓨터를, 그러니까 이거 컴퓨터마다 지금 IP가 다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요런 파일을 전 세계에 있는 다른 컴퓨터에서 찾겠다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서 찾겠다는 거야. 이해되니? 그런데, 이게 왜안 될까? 다른 친구한테는. 그렇지. 그 사람의 컴퓨터에서 이걸 실행하면은 그 사람의 컴퓨터에서 이런 걸 찾는 거야. 그러니까 없겠지. 그러니까 나한테 나는, 그러니까 나를 지칭하는 건데, 나라는 게 다른 사람한테는 뭐야? 그게 그 사람을 지칭하는 거잖아. 그치? 나라는 말이, 그러니까 A가 있어. A한테 나는 뭐야? A지. 비한테 나도 A일까? B지. 이해가 되니? 아무튼 우리는 지금 뭘 배웠냐면은 세 가지를 배웠어. 세 가지. 웹서버가 먼저 배웠고, 웹서버는 뭐냐면은 URL에 해당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야. URL이 뭐냐면은 요거야. 요런 거 URL. URL은 알지? 이거? 요런 거 요런 거. 요거 있잖아. 이런 걸다 URL이라고 해.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거를. 이렇게 해당하는 거를 주는 거를 이제 웹서버라고 하는데, 웹서버는 세 가지가 성립해야 돼. 이걸 프로토콜이라 하고, 이걸 도메인이라고 하고, 그다음 포트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임시로 띄우는 거는, 그거는 도메인이 뭐다? 뭐라고 될까? 이거잖아. 근데 잘 봐. 이게 되려나 모르겠네. 근데 나도 윈도우 키 누르고 CMD 엔터 치면은 이런 거 나오거든. IP를 치면은 여기 있어. 이게 바로 뭘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는 A라는 존재가 있는데, A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방법이 두 가지 있어. 나라고 하는 방법과 이 사람의 이름이 홍길동이라 해볼게. 이 나와 홍길동의 차이를 알겠니? A 입장에서 나도 뭐야? A지. 홍길동도? A잖아. 이해가 되니? 그러면은 잘 봐. 이해가 되니 이거? 이게 왜 되는지 알겠어? 127은 나라는 거고, 이거는 이름인 거고, 근데 이게 고유로 다 각자 다른 거고, 127은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거 맞아, 맞아. 자, 그러면은 요 차이는 뭘까? 이렇게 둘다 들어가지잖아. 이거는 내 서버로 간 거야. 이거는 장이성의 서버로 간 거야. 근데 이 컴퓨터 입장에서는 두 개가 뭐야? 같은 말이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친구한테 보내주면 될까 안 될까? 얘는 그렇지, 되지. 얘는 되는 거야. 그런데 생각을 해봐. 이 IP는 참고로 이 근방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전 세계 한국의 둔산동이 하나가 아니거든? 근데 대전 사람들은 딱히 둔산동이라고 해도 알잖아.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서 둔산동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해?
대전 방역 시 뭐 이렇게 붙이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요 10으로 끝난 IP 있잖아. 10으로 시작한 IP 요거는 실제로 돼. 이거를 저기 다른 친구 컴퓨터에서 열면은 이거 접속돼. 근데 서울에서 안 돼. 요 근방 요 뭐야 요 학원에서만 돼. 이런 거를 사설 IP라고 해. 사설 IP.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이제 만족을 못하는 거지. 집에 가서도 못 나가는 거네.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웹서버는 웹서버인데 좀 뭐야? 그러니까 만인이 접속할 수 있는 웹서버가 있고 만인이 접속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는 이름이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컴퓨터를 켜놓으면은 해외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수 있어. 뉴욕에서도 요걸 볼 수 있어, 진짜로. 이해가 되니? 아, 진짜야, 가능해. 그런데, 뉴욕에서 이 내용을 못 보는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컴퓨터는 공인 IP가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설 IP는 모든 컴퓨터가 다 가지고 있거든? 이런 게 사설 IP야, 사설 IP. 근데 공인 IP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정리 10.78.101.249 있잖아. 이런 IP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는 전세계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는 전세계에 있는 컴퓨터 중에 하나를 콕 집어서 갈 수가 없어. 여기까지 하겠니? 그래서 공인 IP라는 거를 그러니까 있어야 그거는 전세계에 오직 그 컴퓨터 하나만 쓰는 거야. 근데 이 컴퓨터 하나하나마다 공인 IP를 쓴다 해봐. 공인 IP 숫자는 이거 그냥 정해져 있고 이거 유료거든.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 공인 IP가 들어있기만 하면은 사실 우리가 뭐 GitHub에 올릴 필요가 없어. 하지만 이 컴퓨터에는 뭐야? 공인 IP가 없고 또 문제가 뭘까? 이거 10시 되면 이 컴퓨터 끄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찾기 시작한 거지. 공인 IP가 걸려있고 동시에 뭐야? 꺼지지 않는 컴퓨터를 찾기 시작한 거야. 그거를 초창기에 사람들이 돈 주고 샀단 말이야. 그런데 GitHub가 원래 이런 걸 하는 사이트는 아닌데 어차피 얘네들은 소스코드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24시간 이용해야 되는 서비스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안 끄는 거야. 그래서 얘네에다가 약간 플러그인 같은 GitHub의 추가 기능이라고 해야 될까? 추가 기능 중에 페이지스라고 있어. 페이지. 그러니까 마치 저장소를 웹서버 모드로 바꿔서 실행하는 거지.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복잡하게 외울 건 없고 그냥 저장소가 웹서버가 된다 라고 이해하면 돼. 알겠니? 저장소가 웹서버가 된다. 그리고 저장소가 우리한테 주는 이점이 하나 더 있어. 얘가 우리한테 도메인도 공짜로 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우리가 보통 그러니까 공인 IP라 하더라도 네이버 공인 IP를 내가 봐줄게. 이렇게 돼 있잖아. 네이버 공인 IP야. 이 들어가질까? 들어가지지. 그런데 원래 컴퓨터는 이렇게 고유 이름이 있는데 이걸 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나온 게 바로 뭐야? 도메인이야, 도메인. 그래서 네이버.com이 여기로 가면은 이렇게 이게 서로 이게 뭐라고 될까? 그 서로 연결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네이버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여기로 가는 거지. 근데 이왕이면 우리가 서비스 할 거를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 하는 건 좀 그렇잖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도메인도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근데 GitHub 하면 도메인도 공짜로 줘. 그래서 이제 자 다시 이거 아무튼 이거 여기까지가 장원한 설명이었고